이번에는 인프라 퍼프레션들의 더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5분의 4 더하기 2와 5분의 2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능수로 대주면 되겠죠. 3과 2를 더하고 분모가 같으니까 3과 2를 더하고 그냥 그대로 5분의 4 더하기 하면은 5와 5분의 6이 되죠. 그래서 5 더하기 5와 5분의 6이 되는데 더하기 5분의 6. 근데 5분의 6은 다시 이거는 뭐예요? 1과 5분의 1과 같죠. 그죠? 5분의 6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5개예요. 전체가 5개인데 오렌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죠? 여기까지가 5분의 5. 그죠? 5분의 5는 1이죠. 1이고 하나 있는 것은 5분의 1. 1과 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6과 5분의 1이 되죠. 6과 5분의 1.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0 마이너스 8과 7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40에서 8을 빼주면은 32가 되죠. 32가 되었는데 32에다가 7분의 3을 못 빼주잖아요. 그죠? 7분의 3을 어떻게 빼줘요? 빼줄 게 없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40을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40을 39와 더하기 7분의 7로 해주는 거죠. 왜냐니까 7분의 7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39로서 8을 빼주고 그러면 뭐가 나오죠? 31이 나오죠? 그리고 7분의 7에서 7분의 3을 빼주고 그러면 7분의 4가 나오죠. 그래서 31과 7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프라 퍼프레션들을 더하기 빼기 하는 방식입니다.